가게 앞은 벌써부터 손님들로 인산이네. 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 집만의 특별한 매력이 여기 있다는데요. 보통 여기 다 대기하고 계시고 여기 주변에도 서 계시던데 여기 맛집이라 소문나고 더 맛있어갖고 이리 왔었거든요. 기대만발 돈까스 맛집으로 입장. 그 인기의 중심이 되지 뭐예요? 맛있게 계세요. 밥 아닌가? 돈까스에 명란젓 하나가 통째로 와. 명란을 돌돌 말아 튀겨낸 그 이름 명란 돈까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명란 너무 좋죠. 한입에 쏙 먹는 듯이 빠져든다. 끝까지 수저를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명란 돈까스의 매력. 함께 따져볼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조금 있지 않고 명란의 비율이 더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명란이랑 고기랑 되게 잘 어우러지는 맛. 우선 돼지 안심을 고기망치로 힘껏 두드려주는데요. 약 20여 분간의 두드림 끝에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고기로 재탄생.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겠지요. 진짜 주인공 등장.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명란전. 색이 연해요. 고기망치로 얇게 두드린 안심 위에 명란젓을 넣고 비법을 말듯이 돌돌돌 말아주는데요. 여기에 묽은 밀가루 반죽과 빵가루를 적절한 비율로 골고루 입히는 것이 주인장의 또 다른 비법. 근데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튀기면 기름을 많이 먹어요.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176도에서 178도 사이에서 조리합니다. 정확하게 기름을 뜨겁게 튀겨주는 돈까스. 이 소리 언제나 들어도 행복해진다고요. 갓 건져낸 돈까스의 자태는 황금빛의 황홀함 그 자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알차게 익은 명란 돈까스입니다. 여기에 소스도 빠질 수 없겠죠. 세 가지 비법 재료가 들어간 특제 소스까지. 명란 돈가스에 특제 소스를 콕. 자, 명란 돈가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귀여워. 그렇다면 한층 더 귀엽게 이 맛에 빠져보아요. 나도 모르게 한 입 먹다 보면 저절로 고기가 끄덕여지는데요. 얘가 좀 매콤한 맛도 있고요. 달콤한 맛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것만 먹으면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좀 느끼하는 거 같고. 잠깐 여기서 끝내면 아쉽잖아요. 평범한 치즈 돈가스는 가라! 고구마 무스까지 듬뿍!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 벌써 맛있다! 고구마 치즈 돈가스! 아, 부드럽겠다. 경고, 경고! 잠깐! 먹기 전 아름답게 늘어나는 치즈의 자태에 조심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한 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풍부한 치즈의 맛이 그대로 느껴질 테니까요. 단데 약간 치즈가 조금 짭조름하고 고소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왜 한 테이블에 하나씩 시키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눈으로도 예뻤고 맛있어서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